Thank you.
아니 김가리한테 딱 공 오는데 아 나오겠다. 나오겠다. 아, 이거 못 나오면 이제 기회 없다 가리. 아 나 근데 날릴까 봐 너무 긴장했잖아. 또 혹했어? 야 요즘에 어떤 말 나오는 줄 알아? 어? 골무가 골 없을 무잖아. 내 골 무수히 먹혀서 골무래. 그래도 우리는 즐겁게 축구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렇게 모인 친구들이니까 졌을 때는 같이 위로하고 이겼을 때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추억을 쌓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배가 고프다. I'm still hungry. 네. 발이 조금 맞기 시작하면서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나. 이제 앞으로 하면은 더 나온다 이제. 많이 지켜봐주세요. 대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팀이라는 거에 처음 소속되어가지고 처음 해봤는데 대학 끝나면 그냥 끝이겠구나 하고 대학 생활 동안 열심히 즐겨야지 지금 열심히 해야지 했었는데 킷킷 보면서 OOFC 보면서 여자 축구가 동아리에서 끝이 아니라 어디 사회에 나가서 회사에 있어도 아이를 낳아도 결혼을 해도 할 수 있겠구나 그냥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축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런 의미에서 OOFC랑 같이 경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운동을 많이 했으면 조금 더 발도 잘 맞고 전술적인 부분도 더 채워줬을 텐데 부족했던 게 아쉽기도 했고 충분히 분위기 좋게 잘 이끌어가서 또 막 역전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재밌었습니다. 공격 축구를 해서 골이 넘어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전방 압박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OFC 짱짱짱! 비웃는 거야? 비웃는 거야? 그렇게 웃는다고? 오늘 경기 함께 뛰어준 이화여대 이사 친구들에게 위풋 양말을 증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경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 양말 잘 신고 앞으로도 축구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분신술이 필요한 체육교사 엔잠러 전혜림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블루시그넘에서 선수 겸 감독, 즉 CTO 겸 개발자를 맡고 있는 조유진입니다. 축구가 너무 좋아서 직업까지 전향한 축구 7개월 차이자 애 둘 엄마 서슬기입니다. 광주 라이온스 봉사단체에서 후원하고 있는 유소년 클럽에서 부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됐습니다. 지금 감독님께 참관 수업 배우면서 3명 정도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본업은 체육교사로 가지고 있고 다양한 엔잡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여자축구클럽연맹의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 PD가 되기도 하고 크리에이터가 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노래하면서 스트리밍을 하는 라방 BJ가 되기도 하고 진로특강을 하는 강연가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임용 합격을 하고 체육교사가 되었어요. 체육교사로 일을 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한다거나 영상 편집을 한다거나 기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점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엔잡을 나는 도전을 해봐야겠다 하고 학교를 잠시 그만두고 엔잡 생활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어느 섬에 도착해 있는 것처럼 학교라는 섬에 잠시 정착하는 중입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이제 창업하고 최고 기술 경영자를 맡고 있고 동시에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제 이제 학부 동기와 선배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스터디를 한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피보팅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 지금 하루콘과 당신의 상담소 개발하는 정신건강관리 쪽으로 들어온 거는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는 주로 이제 OOFC를 위해서 체력 훈련을 할 겸 웨이트도 하고 수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출근한 후에는 5시, 6시쯤까지 일을 하고 이제 야근이 있을 때는 야근을 하고 OOFC 훈련이 있을 때면 달려가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게 쉬는 거죠.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엄마로서는 아침 9시 10분 정도 애들을 다 등원시켜 놓고 바로 차를 끌고 이쪽으로 옵니다. 저희 팀 훈련을 하고 점심 먹고 유소년 코칭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늘은 애들 뭐 할지 찾아보고 아이들을 코칭하고 애들을 다 보내고 나서 저희 애들을 데리러 갑니다. 집에 가서 이제 집안일 해놓고 그럼 한 4시 20분쯤에 첫째 애 하원 촬영이 집 앞으로 와요. 첫째를 픽업을 하고 바로 아파트 단지 내 둘째 애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놀이터에서 밤 8시까지 놉니다.
애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집에 오자마자 애들을 씻기고 저녁을 막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밥을 먹이고 먹은 거 설거지 싹 하고 애들 장난감 갖고 놓은 거 정리하고 밤 11시 정도 되면 이제 제 시간이 생겨요.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하루에 해야 되는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있다면 집으로 다시 출근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하루하루마다 각각 다른 일들을 수행을 하곤 합니다. 영상 편집을 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과 뭐 미팅을 가지고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하는 일들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체육교사라는 본업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생활이 가장 저는 파이가 큰데 여기서 가장 힘든 점은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근무 생활이 딱 짜여져 있다는 점. 제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픽스된 시간에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집중을 해야 되는 점이 조금 힘들기도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생들을 만나는 일 그리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점에서 매 순간마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고 되게 인류애를 충전할 수 있는 직업이라서 그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기분이 항상 업되고 지금 말도 약간 업돼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얘기만 해도 이렇게 업된다. 그 정도로 저는 꿈을 가진 자와 함께 생활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제일 보람찰 때는 유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때가 가장 좋은데 저희 하루콩에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란이 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하루들을 돌아보니까 감정이 많이 좋아지더라. 그런 피드백들이 들어오면 그것들이 되게 뿌듯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항상 그렇게 피드백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당당하려면 확실한 사람이 돼야지 난 당당하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체대 출신도 아니고 축구를 배워봤던 것도 아니고 제 자신한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풋살 하면서 코치님한테 배운 거 몇 개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하면 되는데 내 자신이 당당하지 못해서 자꾸 위축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당당하게 못 가르쳐주는?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갑자기 내가 너무 좋다고 뛰어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힘들었었어요. 아이들 보면 진짜 너무 귀엽고 예쁘거든요. 애들 보면 너무 귀여워요. 진짜 특히 또 더 눈에 가고 그런 애들 있고 저 말고 또 저희 코치님이 계세요. 그분도 아기 엄마세요. 그래서 확실히 애들이 뭐 물을 먹을 때 다 따라주고 잠바 벗으면 배에서 이렇게 해주고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애들을 소심하게 챙겨주니까 엄마들을 믿고 우리를 맡겨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보람되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축구는 세상을 더 넓게 만들어준 매개체예요. 경기를 뛰어보는 경험을 저는 축구를 통해서 처음 했고 대학교 시절에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교류하는 기회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영상도 만들어보고 기획도 해보고 누군가를 가르쳐보고 하는 경험들을 모두 축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진짜 축구 없이 나의 성장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성격이 워낙 무디고 감정도 많이 안 느끼고 해서 좀 걱정도 많이 했어요. 감정들을 잘 못 느끼고 살면 인생이 조금 지루하고 무료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 와서 우연찮게 들어오게 된 여자 축구부 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감정을 안 느꼈던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심장 뛰는 일을 찾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조금 더 심장 뛰는 일을 찾을 수 있게끔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먼저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스포츠로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하고 그게 제 꿈입니다. 애기 엄마로만 살다 보니까 나한테만큼 하나만 이기적이자 생각했던 게 축구하는 거였었거든요. 아이들에게 피해 안 주는 시간에 아이들한테 최대한 제가 축구하는 만큼 더 잘해주고 있고 몸이 멀쩡한 데가 없이 다 아프거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축구장만 딱 가면 하나도 안 아파요. 축구하러 가는 날 전날만 되면 너무 설레해요. 정말 행복이고 저 진짜 살면서 지금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제 성격도 되게 원래 내성적 말 진짜 못하고 쭈삣쭈삣하는 성격인데 축구할 때는 정말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서슬기? 뚫기? 그걸로만 봐주시면서 내가 여기서 나이 상관없이 애 엄마 상관없이 이러니까 제 인생의 최고이자 활력이에요. 보건대학 나와서 치과위생사로 개인병원에서 팀장 자리에 있다가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6년 정도 됐어요. 제 인생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열심히 탄탄대로로 살았으니까 제가 치의생과를 가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치의생과를 갔고 큰 병원에 입사하고 싶어서 또 큰 병원에 또 입사를 했었고 30대 이전에 결혼하고 싶어서 30대 이전에 결혼을 했고 신혼 1년 즐기고 아기를 갖고 싶다
왔다 해서 신혼 지내고 또 첫째를 갖고 해서 저는 이제 탄탄대로 잘 가는 것 같았는데 첫째가 어린이집에 적응을 하고 4살 정도 됐을 때 나도 이제 뭔가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싶었을 때 치과로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경력이 너무 단절돼 있던 시간이 있고 제 친구들은 다 실장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지금 들어가면 막내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니까 그거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무조건 치과는 토요일에는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토요일날 아이를 맡아줄 사람을 또 찾아야 되고 그리고 아기가 아프면 병원 특성상 월차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3살 될 때까지 내가 너무 잘 키워왔는데 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나라는 서슬기는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일을 하면서 아이가 방치되는 것 같아서 그거에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가 왔었어요. 공황장애약 먹으면서 치료받고 하다가 둘째가 계획 없이 생겼어요. 공황장애 치료를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둘째가 생겨버리니까 저 자신이 너무 멘붕이 오더라고요. 아기 낳기 전까지도 이게 맞는 건가? 이 아기가 태어나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걱정 그런 게 많았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산후조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고 산후풍이라든지 관절이 다 아프고 근데 아기가 너무 예민해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딱 자는데 그 3시간 자는 동안에 제 할 일을 모든 걸 해야 되니까 한 끼도 계속 못 먹다가 그때 먹어야 되고 우울증약 먹어야 되고 또 몸이 아프니까 진통제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술에 의지하게 됐어요. 술에 의지하면서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제가 애들 임신했을 때는 입덧이 심해서 살이 많이 안 쪘었는데 애기 낳고 오히려 인생 최고 몸무게를 달성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느꼈을 때 여기 풋살팀을 만나게 됐어요.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을 보다가 청약 관련된 카페에 광주에 여자 축구팀을 개설한다고 생각이 있냐고 했는데 저는 그때 아기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누구도 감당이 안 될 때여서 절대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쪽지를 보냈어요. 지금 갈 수는 없지만 나중에 아기가 좀 크면 갈 수 있냐고 했더니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일단 입단하시고 나중에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해놓고 단톡방에는 초대가 돼 있으니까 맨날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올리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너무 가고 싶어서 시터 이모님을 남편이 고용을 해줘가지고 하러 왔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내 골을 넣었었거든요. 처음 나 오자마자. 근데 그 성취감을 진짜 어디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냥 애들 보면서도 행복해서 그 생각만 떠오르고 이거에 이제 완전히 빠지게 된 거죠.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성취감이었었어요. 아기를 낳고 아기는 너무 예쁘지만 내 안에서 오는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엄마들도 한때는 정말 잘 나가고 잘 놀고 했던 사회에서 인정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아기로 인해서 집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인정을 못 받는 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지금 축구를 하면서 친한 언니들이나 어린이 엄마들도 저를 지금 되게 많이 부러워해요. 나는 너처럼 그런 거 할 자신이 없다고 항상 얘기하는 게 다 자신이 없대요. 근데 저도 최대 출신도 아니고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부딪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갖고 애들 하원 시간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일단 그냥 등록부터 먼저 하시면서 부딪혀보는 게 가장 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들 항상 뭐하면 애기들 밥 해야 되는데 애들 하원해야 되는데 애들 뭐 사줘야 돼서 돈이 없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운동이 됐던 뭐 직업이 됐던 새로운 배움이 됐던 엄마들이 그냥 먼저 시작부터 하고 부딪혀 보면서 나중일은 나중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 화이팅! (목소리)